관점과 해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중에서 첫 번째 지문인 이치일 권리 법제화 시급회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하는 글이 무엇인지 우리 사실은 5단원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고 그렇게 하고 본문 내용 살펴봅니다. 주장하는 글이란 글쓴이가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말합니다. 특성으로 주장이 타당해야 하고 근거가 적절해야 하며 문장이 명료해야 하고 논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론에서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글을 쓴 동기나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관해 주장을 드러내는데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 재강조하고 앞으로의 전망, 과제를 제시하거나 독자에게 당부할 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한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모든 글에서 똑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다는 것이고요. 글에 따라서 약간 한두 개 드러나고 하나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할 점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로 본다면 주장과 근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믿을 만한지, 출처는 믿을 만한지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이치일 권리 법제화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룬 두 글입니다. 두 글의 관점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어봅시다. 화제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이치일 권리 법제화라는 동일한 화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쓴 글이다.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이치일 권리 법제화 시급회. 제목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글쓴이의 관점이 이치일 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는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쪽에 긍정하는 쪽의 이야기라는 거알수 있겠죠. 왼쪽 날개에 질문으로 이치일 권리란 무엇인가요? 질문이 있는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치일 권리는 어떤 의미인지 밑줄 쳐보시고요. 또 글을 읽으면서 살펴볼 사항, 가장 중요한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형광펜이 있다면 이렇게 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은 화제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니면 중립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에서도 살짝 드러나는 것처럼 가의 글은 이치일 권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는 법제화를 빨리 해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긍정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한번 살펴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목을 통해서 이치일 권리 법제화 시급회.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은 이치일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하는 쪽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5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27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까지가 사실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27 권리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수 있겠죠.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27 권리다. 27 권리의 뜻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화제도 드러나고 있고요.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 글의 화제입니다. 또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본론에서 이야기하겠다고 글의 전개 방향, 화제를 긍정하는 쪽에 내용이 제시될 것임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도 드러나고 글의 전개 방향도 드러나고 또 유럽연합은 2018년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했다라고 해서 독자들의 호기심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법률로 정해놓는 것을 법제화라고 하는데요. 서론에서는 화제, 27 권리 법제화라는 화제가 드러나고 그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전개 방향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는 27 권리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본론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째,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첫 번째, 최근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공간에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허위 사실이 더해져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첫 번째,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첫 번째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밑줄 쳐놓고 근거 1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리고 개인정보에 허위 사실이 더해져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 확대 재생산되고 두 번째 또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 퍼뜨리는 신상털기가 일어난다.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 두 번째 그리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의 부정적인 결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심 내용은 첫째 줄에 지금 빨갛게 밑줄 쳐 놓은 것처럼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첫 번째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됨. 따로 적지 않더라도 그첫 번째 줄 밑에 27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첫 번째 적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둘째, 27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까닭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그 뜻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개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인터넷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개인은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근거 두 번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두 번째.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자기결정권이 뭔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거고,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뜻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냥 살짝 뜻 적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만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중요하다라고 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내용은 따로 쓰지 않더라도 둘째, 첫 번째 빨간불케 이렇게 이칠 권리의 법제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밑에 까닭 2 정도 적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좀 불충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도 그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삭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근거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세 번째로 현행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문제점으로 원했을 때 바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걸 증명해야만 삭제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그러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률.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세 번째 중심 내용,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세 번째로 현행법만으로는 불충분함. 셋째, 첫째 줄에 이렇게 밑줄 쳐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본론인데요. 본론에서는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결론 내용입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문을 요약했고, 본론을 따라서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글쓴이의 주장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가 글쓴이의 주장이고,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 현행법만 가지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론의 내용을 지금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주장과 근거를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하고 요약 마무리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이제 뒤에 강조되고 있는데요. 글쓴이의 관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츠 권리의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의 내용은 이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 제목에서 이츠 권리의 법제화 시급하다라고 한 부분에서도 글쓴이의 주장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정리합니다. 갈래는 주장하는 글. 제재는 이츠 권리의 법제화. 제재 그래도 되고 화제라고 하셔도 됩니다. 주제. 이츠 권리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 특징을 살펴본다면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근거를 세 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츠 권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글쓴이의 주장 그리고 근거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